안녕하세요. 호주TV 뉴스입니다. 잡세커를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오늘 있었습니다. 잡세커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보조금이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되기로 한 건데요. 이렇게 되면 12월부터는 구직수당이 2주당 815달러에서 715달러로 인하되고요. 현재 250불 코로나 바이러스 보조금은 150달러로 줄어듭니다. 스콧 모리슨 총리는 10일 2주에 150달러로 낮추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어쨌든 잡세커 보조금이 계속해서 연장이 된다네요. 좋은 소식이네요. 이렇게 되면 뭔가 비용은 좀 줄어들겠지만 좀 뭔가 안정적으로 직업을 찾을 수 있게 되겠네요. 이어서 퀸즐랜드 보더 소식 관련 뉴스인데요. 오늘 빅토리아주 신규 확진자 수가 0명을 기록했죠. 연 11일째 더블제로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. 또 현재 미완치 환자가 4명에 불과하다고 해요. 그래서 이 때문인지 퀸즐랜드가 빅토리아주에 대해서 12월 1일부터 보더를 개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오늘 표명했습니다. 멜번 사람들이 시드니 사람들보다 먼저 퀸즐랜드에 크리스마스 전에 여행을 할 수 있겠네요. 오늘 NSW주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0명이 나오면서 3일째 무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중 미완치 환자가요 38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.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. See ya!